오늘은 이런 스윙암 연장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추가 비용 없이 순정과 비슷한 느낌으로 스윙암 연장의 느낌만 살려서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윙암 작업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브레이크 호스는 딥브레이크 호스죠. 딥브레이크 호스 같은 경우는 원래 이쪽 면이 이 걸쇠에 걸치게 되어 있는데, 살짝 돌려서 이렇게 걸어주고 이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부품과 이 부품, 그리고 이 부품까지가 뒤쪽 스윙암 연장을 위한 용품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인데 이 브레이크 쪽만 없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어서 어느 쪽을 사용해도 이 부품을 이용해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은 이런 부분은 록타이트를 발라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심보라고 하나요? 심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벌어지게 되는데, 스윙암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길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있는 구성품으로 장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이쪽에 보이는 루어링 킷입니다. 차체가 약간 낮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첫 번째는 이 순정 흙받이를 잘라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뒤쪽 흙받이를 또 이렇게 잘라냈다는 점입니다. 근데 1인 승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퀴가 다인 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어링 킷을 순정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부품은 지금 원래 순정으로 되어 있는, 순정에 장착되어진 이 볼트너트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스윙암을 띄우기 위해서 차량용 자키, 리프트로 사용할 자키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자키는 지금 사이드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로, 어느 위치에 될 거냐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 나사가 하나 빈자리가 있어요. 이쪽에다가 자키를 대고 올려줄 겁니다. 올리게 되면은 차가 약간 이렇게 리프트가 되겠죠? 이렇게 리프트가 되면은 그 상태로 뒤쪽을 풀러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뜰게 아니라 이렇게 벽에 모서리에다가 앞바퀴를 완벽히 고정해주고, 그리고 바닥에 이런 벽돌을 하나 깔아준 다음에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리프트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돌을 올리는 이유는 굳이 리프트를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벽돌을 하나 대놓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앞바퀴를 벽에다 기대놓은 이유, 그리고 직각으로 된 벽에다가 기대놓은 이유는 들거나 작업할 때 바이크가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이시니까 띄워져 있는데도 이렇게 바이크가 밀리지 않죠? 만약에 고무줄이나 끈 같은 게 있으면 앞브레이크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리프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가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이게 고리가 전용 공구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이 쇼바가 내려올 정도만 띄워주면 되니까요. 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뜬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떠 있나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떠 있습니다.
누가 넘어뜨리지 않는 이상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프트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여기 여기 있는 나사 세 개를 불러서 흙바지를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두 개, 하나 둘, 반대편 하나에서 흙바지를 모두 해서 탈거 이렇게 했고요.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하면 로어링 깃이 나오는데 이 쇼바가 원래 위치인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보이는 육각렌치 중에 맞는 사이즈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두 번째 거, 이게 8mm라고 되어 있는데 8mm짜리로 로어링 킷 헤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풀어준 다음 이 빗을 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쇼바를 탈거하게 되면 갑자기 차체가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로어링 킷을 탈거했습니다. 탈거할 때 왼손으로 손을 이렇게 받쳐주고 풀면 좀 더 수월합니다. 이렇게 차체를 조절해 가면서 원래 위치로 쇼바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차를 어느 정도 끼워졌으면 이렇게 원위치로 하신 다음에 원래 너트를 꽂아주시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로어링 킷을 해제했고요. 이쪽 작은 너트 쪽은 14mm, 큰 쪽은 17mm로 서로 맞잡고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마지막 꽉 이렇게 잠갔습니다. 공구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고 확실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분들은 자가정비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부품을 붙이고 뺄 수 있습니다. 지금 벌써 뒤 펜달을 잘라내긴 했지만 벌써 한 뼘 가까이, 제 손이 작은 편이긴 한데 한 뼘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면 MSX125가 상당히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뒷 펜더가 닿지 않는 이런 형태가 주행 스타일에 맞을 것 같습니다. 뒷 펜더가 걸리니까 굉장히 주행에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펜더 때문에, 그 번호판 때문에 갈린 건지 모르겠는데 타이어 데미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리프트를, 자키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작업을 하면, 자, 이것으로 로어링 킷 해제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로어링 킷을 직접 장착하시거나 스윙암 연장 혹은 뒷타이어 정비까지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MSX 로어링 킷 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